돌아온 전장의 지배자들, 군주와 전사의 리부트가 진행됩니다. 군주의 경우 엑스칼리버, 마스터를 포함한 강력한 신규 액티브 스펠 4종과 패시브 스펠 3종이 추가되고 다음과 같은 오라형 스펠들의 성능이 리뉴얼되어 지원 능력이 강화되는데요. 추가로 블러드 프레즈를 포함한 기존 스펠들의 효능이 함께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사는 신규 스펠 4종이 추가되고 기존 스펠들 대부분이 리뉴얼되었는데요. 새로운 상태 이상 부여 스펠인 타이탄폴이 추가되었습니다. 타이탄폴은 대상에게 도약하여 스턴 상태를 부여하고 주위에 디버프를 남기는 전설 등급 스펠인데요. 해당 스펠의 추가로 전사도 연속 스턴이 가능해져 교전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버서커 라이징은 지속 시간 동안 폭발적인 능력치를 제공하여 엄청난 순간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전사의 유지력과 스탯, 그리고 일반 공격의 효율을 올려주는 패시브 스펠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스펠 추가 외에도 기존 스펠 대부분이 리뉴얼되었는데요. 전사로 클래스 체인지를 희망하시는 용사님들께서는 리뉴얼된 스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부트와 함께 클래스 체인지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사님들의 초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마계정벌단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마족신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강력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혼돈의 마족신전 던전과 더욱 강력한 성장 부스팅 혜택이 적용된 성장 물약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성장 퀘스트, 출석 체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마계정벌단 이벤트에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규 아레나 던전 마족신전이 추가됩니다. 마족신전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경험치 부스터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이벤트 기간에 각종 버프가 적용되고 기본 이용시간도 증가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마족신전은 발록진영과 야이진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맵의 좌측은 발록진영으로 주로 불속성을 지닌 발록의 하수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 지역에는 야이 진영의 언데드 속성 몬스터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6시와 12시 지역은 핫스팟 익명 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입장 시 익명 모드로 변환되고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시와 9시 지역에는 보스를 소환할 수 있는데요. 보스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소환 막대와 핫스팟 입장권은 8월 28일 업데이트 이후에 획득할 수 있으니 다음 주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족신전에서는 몬스터 사냥을 통해 혈석과 영혼석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혈석과 영혼석은 마족신전 장비를 제작하는 주요 재료이며 마족신전의 특수 디버프를 제거할 수 있는 정화의 성배의 제작 재료인데요. 또한 혈석 파편과 영혼석 파편을 함께 사용하여 전설 등급의 노예의 표식과 대장군의 표식 강화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족신전과 군주, 전사 리부트, 그리고 마계정벌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